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 치킬트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의 이름은 이하나이고요. 현재 저는 캐나다 위니펙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멀리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지금 고향에 온 기분입니다. 제가 그동안 5개 정도의 DIY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여러분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많이 시청해 주세요. 오늘은 제가 퀼트 블럭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레몬 스타입니다. A포인트 스타라고 하는데 왜 A포인트라고 그러면 여기 이 포인트가 8개 있다고 그래서 A포인트 스타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변형된 게 되게 많아요. 지금 A포인트지만 뭐 4포인트도 있고 5포인트도 있고 이제 그거는 자기가 만들기 나름이고요. 어쨌든 퀼트 블럭 오늘 이거 같이 레몬스타 퀼트 블럭 같이 만들어 볼 거고요. 우선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퀼트 블럭 만드는 다뭐 다양하게 이제 어떤 분은 뭐 그냥 제도 종이에 제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뭐 쏘잉 머신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좀 이렇게 도안을 안 그리고 그냥 뭐 원단 잘라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방법이 다양한데 저는 오늘 이거 좀 치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색종이를 갖고 색종이? 종이를 갖고 색종이나 종이를 갖고 여러분 만드시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로 세로 20cm, 20cm고요. 색종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이즈를. 여러분, 색종이 그냥 보통 쓰시는 애들, 종이접기 하는 색종이, 꺼내시면 돼요. 이게 색종이 사이즈거든요. 이게 색종이 사이즈고. 큰 종이에다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뭐, A3, 용지 있잖아요. 거기다 하셔도 되고, 뭐, A4 용지. 근데 정사각형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제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접으세요. 반 접고. 색종이 종이접기 한다 생각하시고 반 접고 그다음 라인이 하나 생겼잖아요. 또 접으세요. 반대편으로 그다음에 대각선으로 접겠습니다. 대각선으로 접어주시고 웬만하면 꼭 여기 중심점 있잖아요. 센터 포인트 잘 맞춰주면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접어주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접겠습니다. 양쪽 모서리 다 접으시면 돼요. 주셨으면 이제 이게 바둑판 모양으로 됐거든요. 접은 모양이. 그러면 이 접은 선을 따라서 그려줍니다. 라인을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접은 선을 따라서요. 바둑판 모양 됐고, 그다음 저희 대각선으로도 접었잖아요. 대각선으로도 이렇게 선 그려주시고요. 잘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기는 두 가지 색이겠죠. 얘 따로, 얘 따로.
다음에 여기는 이제 화이트로 할 거거든요. 그러면 화이트는 이 부분이에요. 이제 도면이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라서 패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DIY 동영상을 한 5개 정도 올렸는데요. 다 이제 손바느질로 올렸는데 오늘 이 패턴은 소잉머신을 이용해서 한번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 이제 두 가지 원단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패턴 잘랐는데요. 이제 겉과 겉을 우선 스트립으로 계속, 근데 이 사이즈에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원단을 조금 잘라주시고요. 그래서 겉과 겉을 마주대고, 이제 저는 두 개 겹쳐서 핀을 꽂고, 두 개 겹쳐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그리기 위해서, 약간의 요령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여기 이제 패턴 그렸거든요, 원단에. 그러면 이제 이만큼 자를게요. 1, 2, 3, 4. 4개 한 거 이렇게 자를게요. 조금 밀릴 수 있으니까 원단이 제가 핀을 꽂겠습니다. 지금 패턴 8장 앞뒤로 이제 그려져 있는 거 있거든요. 이건 그냥 자르지 않고 제가 소잉하면서 자를게요. 그 다음에 이거 삼각형 4장, 그 다음 정사각형 4장 이제 소잉하겠습니다. 백스티치 해주시고요. 여러분 이제 소잉 다 했잖아요. 그러면 요 라인대로 이제 제가 잘라 주겠습니다. 다림질 해줄 거거든요. 노란색, 녹색. 지금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잉해 주시면 되는데요. 희접이 한쪽 방향으로 가게, 만약에 오른쪽이다 그러면 오른쪽 방향으로, 왼쪽이다 그러면 왼쪽 방향으로 한쪽으로 가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더블로 해서 바느질을 했냐면요, 이게 사실 낱개로 그려서 맞추는 게 사실 좀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아예 이제 뭐 그릴 때도 같이 아예 같이 그리고 소잉할 때도 같이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쉽게 느껴졌을 거예요. 아마 따로따로 했을 때보다 이렇게 같이 해버리면 좀 더 쉽습니다.
이렇게 떼어서 제가 여기 조금 약간 삐죽하게 나온 부분은 좀 다듬었습니다. 지금 겉과 겉을 마주보고 이렇게 소잉할 거고요. 얘는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이렇게 소잉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가운데 부분 모아지는 부분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해도 되긴 되는데 저는 조금 끝까지 하니까 좀 뭐라 그럴까 여기가 너무 두꺼워지더라고요. 이 가운데 부분이 그래서 그냥 손바느질 하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시접 그러니까 시접 남기고 여기서부터 그냥 여기까지 그냥 소잉 하겠습니다. 마주보고 또 소잉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이제 맞춰주시는 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맞춰주시기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럼 핀을 꽂아서 조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핀을 꽂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에 삼각형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반을 접어요. 반을 접고요. 그 다음에 한쪽을 접습니다. 접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삼각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소잉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잉한 다음에요. 이쪽 부분 이렇게 된 상태거든요. 이쪽을 이렇게 뒤로 넘겨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소잉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 잘 안 되시나요? 그러면 제가 바느질 소잉머신으로 소잉하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세 군데 바느질 했는데요. 접어주시고 이걸 바늘 접고 그다음에 삼각형 붙여주시고 접겠습니다. 예, 잘못하다가 중간에 요 모아지는 이 부분이 조금 저기 울 수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바느질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 바느질을 했거든요. 그다음 이거를 뒤쪽으로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보내서 이렇게 되거든요. 뒤쪽을 잘 맞추어서 다시 바느질합니다. 여러분 삼각형 요 삼각형 소잉할 때랑 똑같이 하시면 되거든요. 똑같은 방법으로 대각선으로 접어서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으시면 사각형 모양이 나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네, 자, 체크 해봤는데요. 이제 다림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접 방향 보여드릴게요. 이제 다림질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앞쪽 하겠습니다. 다림질. 네, 레몬스타 오늘 만들어 보았는데요. 깨끗하게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뒷모습은 이렇게 됐습니다. 다림질 한번 해줬고요. 그 다음 모습은 이렇게 됐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레몬스타 블럭 가지고 여름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가방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린 레몬스타 블럭 또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 있죠? 이거 갖고 이제 응용해서 가방 만들어 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꼭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